국민TV 시사 토크 만만있어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인사위가 그렇게 불발이 되고 나서 정회가 되고 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전략이 이미 드러나버렸잖아요. 아, 이게 나는 필리버스터 작전인데 아, 분명히 다음에 또 인사위를 하자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그럼 이분들이 작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좋아. 얘 몇 시간이고 읽으라 그래. 우리 끝까지 다 듣고 그러고 나서 딱 나 끝나면 바로 그냥 징계 매기면 돼. 이렇게 작정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전략을 약간 바꿨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나와 계시는 이제 인사위원들한테 제가 김장겸 물러나라고 한 이유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라고. 이렇게 능력 없는 분들을 본부장, 보도본부장, 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 뽑아놨으니까 김장겸 사장님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증인이고 증거지 않냐고.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반응 어때요? 일단 그 네. 약간 멘붕이 이제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김민식 씨 지금 그게 제대로 소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근데 저 혹시 누구세요?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네. 한 번도 저는 뵌 적이 없는데 아 실제로 모르는 제가 모르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MBC가 어떻게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운영이 됐길래 네. 이전에는 각 부문에서 가장 일을 잘하고 네. 가장 인품이 훌륭하고 이런 분들 제가 다 그래도 20년간 근무하면서 어디선가 봤던 분들인데 어디서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다 임원진에 올라와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 것이 김장겸 사장님이 퇴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역시나 또 많이들 괴로워하시더니 또 예. 막 어떤 분은 또 그러셨어요. 막 저보고 이제 제가 계속 이거를 끄니까 그래서 김민식 씨 그냥 그러면 이래 불러봐라.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그 소명 시간 이 소명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몇 시간을 우리가 주면은 당신이 그 몇 시간 내 할래 그래서 그때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카드를 나보고 내라는 건데 내가 내면은 덥석 받아버리면은 그러면 딱 그 알았어 5시간 그럼 우리 5시간 들을 거야 5시간 대신 5시간 안에 끝내야 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약간 소심하게 24시간이요 그랬어요. 아, 거기서요? 24시간 연속으로 제가 소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게 당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 MBC PD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상식을 얘기하셨는데 본부장님 입사 연도가 2015년이십니다. 2015년에 입사하셨어요, 이분이. 2015년이요? 2015년에 아, 그전에는 MBC하고 무관한 분이었고 옛날에 다니셨다가 예. 뭐 나가셨던 분인데 예. 중요한 거는 다른 회사를 계속 전전하다가 2015년에 특채로 입사했는데 입사하고 첫 보직이 국장이에요. 와. 예, 2015 그리고 MBC는 사실은 방송사이기 때문에 네. 채용 과정이 항상 투명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어떤 그 경력직 되게 높은 분을 뽑아올 때는 헤드헌터들이 왜 이, 보통 왜 그 이 배경 조사라든지 네. 이런 거 없고요. 인사부 면접 전혀 없고 그냥 이런 어떤 그 투명한 채용 과정 없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MBC 입사하신 분이 저한테 상식을 얘기하십니까? 와.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사실이 아닙니다. 막 그래서 제가 아니 저를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본부장님이 그 입사하신 과정이 어떻게 상식적인지 저한테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김민식 그걸 얘기해야 되면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 맞습니다.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김장겸 사장님의 귀책 사유입니다. 와. 그래서 한 시간 반 만에 다시 정회가 됐죠. 이분들이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실 이 정도면 나 같으면 해고시키. 근데 해고시키는 순간 무리수를 두는 거고 김장겸은 큰 타격을 입어요. 크게 되치기를 당하니까 아니 사실 진짜 지금이 박근혜의 환경이라면 뭐 이런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냥 날려버리지.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리수를 못 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사실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촛불 시민들이 그 언론 적폐라든지 MBC 정상화 이런 데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오셨고 그걸 보고 저는 아 내가 뭘 하더라도 회사에서 함부로 못하겠구나 하는 그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인사위 위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난 몇 년 동안 MBC 내부에서 해고가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2012년에 최승호, 박성재 이런 선배들을 이 해고를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해고했다라고 백종문 전 본부장이 현재는 이제 부사장이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게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정도의 녹취록이 나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분이 오히려 이번에 영전을 해서 부사장이 되셨고요. 그 백종문 부사장이 지금 현재 저의 징계 형량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세월호 MBC의 세월호 보도에 대해서 반성의 글을 그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던 예능국 아주 어린 3년차 후배 PD 권성민 PD. 그렇죠. 예. 권성민 PD를 그 예능 PD의 일상을 그린 그 웹툰을 예. 게재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예. 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난 몇 년간 MBC 내에서 해고가 너무 쉬웠어요. 예. 저는 절대 쉽게 해고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할 거면은 나를 해고할 거면은 그 과정은 조금 더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이고요. 저분들에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단언컨대 해고 못합니다. 해고 아니요, 못 오늘 방송 보시고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아마 소명 기회 없이 야 얘는 그냥 인사위 할 거 없이 그냥 해고해. 이 맘마이스 방송 내용이 충분히 그거고 법원 가면은 판사들이 보고 이만하면은 해고를 하는 게 맞겠네라고 본인이 다 인사위 과정을 다 털어놨잖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MBC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웃픈 것은 뭐냐면은 이 방송을 말이죠 자기들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맞습니다. 그건 정말 네. 최악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사장한테 불편하게 이렇게 했다 그런 사람을 막 표적 삼아 가지고 털고 망신 주고 방송을 통해서 말이죠 뉴스를 통해서 말이죠. 예, 그래놓고는 또 자기들은 자기들의 뉴스가 중심을 잘 잡는다고 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참으로 놀랍고 참 안타스러운 일인데 우리 저 지금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네. MBC 뉴스에서 지금 네. 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리포트하는 사람들 네. 저는 그분들은 대체 어떤 심리인지 그냥 시키면 합니까? 저는 그런 분들의 심리를 굳이 이해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예. 감히 그분들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예. 그분들 대신에 빠진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을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라고 예. 하는데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지난 그 5년 동안 예. 이 기자, PD, 아나운서들이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네. 특히 기자나 아나운서들은 늘 TV 화면에 나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집안 어른들은 이를테면 뭐 이렇게 친척 고모 네. 뭐 고모부 이런 분들은 사실 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설이나 명절에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너는 요즘 잘 화면에 잘 안 보이더라. 저는 참 지난 5년 동안 그 조합원들의 삶이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인사위에 가서 뭘 하더라도 그분들의 한을 다 풀어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욱 씨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넌 왜 요즘 텔레비전에 잘 안 나오니? 그 이렇게 최욱한테 상처를 주고 그러세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별로. 너가 왜 나서? 내가 지켜줄게. 네, 항상 저 DJ 정권 때부터 항상 정치 탄압으로 못 나간다고. 야, 그러면 MB 땐 잘 나가야지. 정말. 네. 모든 정권에 다 밑보인 사람이에요. 네. 희한하게. 아주 신났다. 네. 아니 근데 그 연애 잘하시는 분들은요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끝끝내 살아남아서 결국은 자신의 시기를 또 이렇게 찾고 합니다. 연애 잘하는 사람들이요? 네. 가슴 편이 아닌가 봐요. 근데 확실히 우리 김민식 PD님은요 잘릴 각오를 갖고 지금 하시니까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닙니다. 저 잘릴 각오 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안. 제가 해고 될 거면 그냥 가서 이렇게 조용히 소명하고 나오면 알아서 해고 하시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는 안 잘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혹시 그래? 절대 오해하시면 돼요. 저는 야, 저 왜 저를 야, 왜 그래? 혹시라도 이게 방송에 나가서 김민식 PD는 잘릴 각오를 하고 있다는 아닙니다. 제가 해고를 당하려면은
그냥 쉽게 하고 나왔겠죠. 네. 막기 위해서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징계를 못하게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고단수 수법을 쓰시는 그럼요. 거네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저 팔찌를 두 개 차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 팔찌는 어떤 팔찌입니까? 그 목이 퇴치 아니야? 이게요. 김장겸은 물러나라, 네. 고용주도 물러나라가 있고요. 아, 고용주. 예, 그리고 또 고대영은 물러나라, 이인호도 물러나라. 아, KBS. 네. 예. 그러니까 네. 제가 오늘은 제가 혼자 나오긴 했지만 네. 보통은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항상 마봉춘, 고봉순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아, MBC, KBS. 아, MBC만 저희만 이렇게 저희만 김장겸 사장 물러나고 저희만 좋아지는 거 저희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공정방송을 놓고 KBS와 다시 예전처럼 경쟁하고 싶어요. 예, 예. 시사기획 창이라든지 미디어 예. 포커스라든지 KBS 그 좋았던 프로그램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흔히 3대 적폐 재벌, 검찰, 언론 얘기를 하는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쉬운 과제가 저는 언론 적폐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조직이잖아요. 예, 예, 예. 김기춘을 낳고 우병우를 낳고 고영주를 낳은 조직이에요. 예, 예, 예. 저는 그 안에는 인적 청산하기가 쉽지 않은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예. 자, MBC는 손석희를 낳고 최승호를 예. 낳고 박성재를 낳은 조직이에요. 네. 이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나운서분들도 그렇고 MBC의 많은 조합원들이 아직까지 이 방송사 안에서 지키고 있거든요. 네. 진지전을 하고 있어요. 네. 기회를 주시면 오히려 김장겸, 백종원 이들이 소수입니다. 이들을 뽑아내면은 바깥에 쫓겨난 해직 언론인들이 돌아와서 금세 정상화할 수 있어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대 적폐 청산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언론 청산이고 그 중에서도 MBC 특히 김장겸 사장 딱 한 사람만 물러나면 되는 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점에 집중. 예, 예. 요거 좀 약간 소소하게 가십성을 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드라마 PD시니까 네. 그 정윤의 네. 아들 네. 그 MBC 그 드라마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가 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아, 솔직히 좀 있잖아요. 아, 있으시네. 아, 있지. 아, 좋아. 요거 재밌다. 에? 뭐 어차피 오늘 아까 제가 인사위 그 내용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네. 이미 뭐 그렇죠, 그렇죠. 갔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제가 다 그때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 작업을 했다는 게 뭐? 작업을 했다는 게 뭐냐면 네. 작년 말에 노동조합 이 집행부로. 이 노조 위원장에게 어떤 그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네. 드라마국에서 네. 드라마국 PD 한 명이 그쪽에 제보를 해서 정윤회 아들이 네. MBC 드라마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나온 정황이 있다. 네. 이것을 어떻게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위원장이 저를 불러서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저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저보고 네가 이거 다 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이렇게 쭉 연락을 돌려서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오. 개개별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키 이렇게 검색해보면 정우식이 나온 드라마 출연작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한 명 한 명 PD들 연출 조연출들한테 따로따로 그냥 각자에게 네. 물어본 거예요. 네. 야, 너네 프로에 저기 그 정우식이라는 친구 나왔는데 말이야. 그런데 애들이 다 각자 얘기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형. 아 그 친구 너무 이상했어요. 그 작가백인가? 하여튼 왔는데 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면 아 형 그 저기 안광한 사장님 그 친구 아들이래요. 그 친구가 무슨 저기 무역회사 하는 친구분이 있는데 근데 얘들이 다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아... 저는 이걸 다 모아보니까 네. 이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이제 후배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제보했던 후배가 그러길래 제가 그냥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네. 내가 이거를 딸게. 우와, 네. 아니 왜냐하면 나는 이미 버린 몸이니까 그냥 형이 다 할게. 형이 한 걸로 할게. 그러고는 이제 제가 그때 그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드라마 PD들도 누구 백인지는 모르지만 몰랐어요. 하여튼 몰랐어요. 그냥 누가 하여튼 시켜서 하긴 했군요. 몇몇 친구들은 감을 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걸 터뜨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반론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론이냐면 이걸 터뜨리기에는 MBC 드라마 이 감독들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다. 아. 창피하잖아요. 너무 창피해. 아니, 왜냐하면 그 비선 실세라고 하는 정윤의 지금 아들도 아니고 전처의 아들을 그렇게까지 챙겨줬다는 게 약간 좀 이제 MBC로서는 좀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까라는 얘기들도 있었대요. 근데 그때 한 친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대생들보다 못해?
우리가 의대생들보다도 못해? 와. 그 얘기에 이제 친구들이 를 했고, 저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해준 얘기를 모아가지고 그럼 내가 할게 라고 해서 이제 하고, 제가 이제 그걸 게시판에 올리고 나서, 내부고발자로 이렇게 올리고 나서 후배들이 전화해서, 형 그럼 그 친구가 정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네가 얘기한 걔가 걔야. 이제.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루트 자체가 네. 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MBC 게시판에 올렸던 글이 뭐였냐면 네.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안광한 사장이 정윤회의 아들, 전처소생의 아들을 했다라고 이제 이게 기사가 나오니까 네. MBC에서 어떤 그 이 반론을 냈냐면은 그 저희 이제 드라마 본부장님께서 아 그거 실은 내가 후배들한테 캐스팅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사장을 팔긴 팔았지만 실은 사장이 시킨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라고 본부장님께서 딱 이렇게 그 자폭 총대를 메고 장렬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이분이 수류탄을 까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얼른 뒤에서 끌어안고 수류탄을 뺏어서 본부장님 이거 본부장님 거 아니잖아요 하고 제가 다시 던집니다. 제가 다시 저쪽으로 던지면서 제가 그때 그 MBC 게시판에 올렸던 그 이 제가 글의 제목이 뭐냐면 본부장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저는 본부장님을 압니다. 본부장님은 사장의 위용을 위세를 등에 업고 자신의 욕심을 부리고 후배들에게 캐스팅 압박을 할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그러실 분이 아니 그런 인품이 아니시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본부장님 하면서 제가 이거 본부장님 거 아닌데 왜 본부장님이 자폭을 해서 이거 수류탄을 다시 사장님에게 던졌죠. 하여튼 뭐 제가 보기 오늘 방송 이후로 저는 이제 확실하게 아마 인사를 이제 안 부를 것 같아. 그 본부장님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영전하셨죠. 왜냐하면 그 수류탄을 장렬하게 까는 모습까지 그래도 일단 보이셨기 보여줬으니까. 때문에 바로 강원영동 사장 지역사 사정으로 영전하셨습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네. 야, 그러니 이 수준이에요. 그 수도꼭지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 딱 이 수준인 거야. 그렇죠. 수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래 가진 못할 싸움이다. 저쪽에서 아무리 버텨도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시민들이 조금만 더 그리고 MBC 구성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이거 뭐 결국 끝이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네. 생각도 들고요. 그 예. MBC 고위직들이 불편해할 만한 거에는 PD님은 다 껴있네요. 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액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드라마 이 후배들이 액션을 하면 거기에 대한 리액션만 제가 한 거죠. 이 정도면 액션인데? 아닙니다. 리액션입니다. 항상 먼저 하는 친구들이 있고 저는 그걸 네. 받아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나게 사람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요. 예. 그 네. MBC 다시 돌아가실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돌아가시면 네. 네. 처음 만드실 프로그램이 뭐예요? 저는 무조건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저는 로맨틱 코미디. 예, 20년 외길 인생. 그 저기 박근혜하고 최태민의 로맨틱 코미디. 그런 거 싫어요. 그런 그게 어떻게 로맨틱 코미디냐? 그런 비호감 소재는 싫어요. 그런데 MBC가 보니까 제1공화국, 제2공화국 뭐 이런 시리즈가 많았잖아요. 네. 이분이. 이번 사태를 나중에 MBC가 정상화되면은 그거 한번 만들어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만들기에는 왜냐하면 그걸 사실 정말 재밌는 드라마거든요. 예. 작년 1년간의 어떤 상황이 정말 재밌는데 그걸 MBC에서 감히 방송하려고 하면 그 전에 먼저 보도라든지 시사교양 정상화부터 먼저 해야 될 거고 그건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안종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역시 욕심내시는데 예. 딱입니다. 예. 하기에는 머리 숱이 너무 많아. 오늘 여장하신 거 보니까 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안종범을 위해서 머리 다 깎을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유쾌하십니다. 네. 아 우리 PD님 정말 너무 아름다우시고. 아닙니다. 네. 심지어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정말로. 예. 아니 사실은 이제 그 MBC가 통상 이제 파업을 하거나 그러면은. 주로 이제 그 전면에 나서는 분들이 아나운서, 네. 또 얼굴을 알려진 기자, 앵커 이런 분들인데 그렇죠. 네. 사실 2012년 파업은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이었어요.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인물들이었는데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뭐 김 PD님께서 걸출한 이 연출가께서 그 서늘한 간담회를 이렇게 재평가를 해주시니까 그 얘기를 살짝 하자면 네.
서늘한 간담회를 제가 기획할 때 그 네.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 MBC에서는 항상 파업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나운서나 유명 기자, 앵커들이 전면에 나서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이진숙 이제 뭐 파업 속보 옛날에는 그렇죠. 이런 거. 예. 근데 그러고 나면 파업이 끝나고 나서 복귀했을 때 저들이 그런 조합원들을 이제 업무를 배제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은 파업 집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이미 정치색이 너무 심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뉴스를 진행할 때 공정성, 이 중도성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장할 수 없다. 아이고 손석희가 수입고 그렇죠. 이런 장면을 보였는데 예. 그런 이유로 하도 그걸 하길래 그래서 제가 2012년에 파업을 할 때 제가 집행부에 제안했던 것은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싸움이다. 스타 언론인, 스타 아나운서를 우리는 동원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집행부에 모여있는 평범한 우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네. 이제 했었는데요. 네. 잘 안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스타들을 동원했어야 됐나 봐요. 저같이 이렇게 별로 안 알려진 사람이 막 서늘한 간담회 막 진행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낙곰수에 비해서는 뭐 0, 이 다운로드 수가 안 나와가지고요. 별 말씀을요. 네. 그 조금 전에 잠깐 이름이 나와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데 네. 이진숙 특파원은 지금 뭐 하시죠? 지방사 사장하고 계십니다. 아, 대전 MBC 사장. 예, 대전 MBC 사장인데요. 대전 MBC가 지금은 이제 한국의 알자지라 방송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온갖 그 중동의 이집트 대사라든지 그 중동의 유명 인사들을 과거에 본인이 중동 특파원 할 때 이렇게 했던 그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여전히 그런 어떤 그 존재감을 드러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한때 골프 전에 그 여기자 그 이미지를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전 MBC 조합원들이 요즘 와서 우리 지금 대전 MBC는 한국의 알자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군요. 그분들 모셔서 무슨 대담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 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진숙 사장님이 직접 네 그. 최승호 감독님이 뉴스타파에서 이번에 새로운 영화를 만드셨는데요. 공무자들. 공범자들. 예. 예. 그 공범자들 영화 첫 장면에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김제철 체제를 뒷받침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가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예. 근데 딱 한마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 나서 최승호 선배님이 돌아서 사신 얘기가 잘들 산다 라고 하는데 예, 이진숙 사장님도 잘 살고 계십니다. 그 영화에서 이진숙 사장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화려한 캐스팅이라 감히 예. 이진숙 사장이 낄 틈이 없어요. 아, 거기 웃깁니까? 아니, 공범자들을 네. 모아봤는데 너무 네. 많은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진숙 사장님은 감히 거기에 이렇게 명함도 못 올리고요. 공범자들 완전 재밌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주범은 누굽니까? 그건 보시고 직접 판단하셔야 됩니다. 거기 나온다. 그렇지. 마지막. 제가 제일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그 촛불 집회 때 2월 달에 촛불 집회 때 한창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고 했을 텐데 그 MBC 노조 이호찬 간사가 예. 그 연단에 올라갔어요.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라가서 언론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 관심을 촉구하러 올라간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이 청중 속에 저 뒤에 있었죠, 저는. 근데 제 주위 사람들이 MBC라고 하니까 다들 야유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정부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MBC의 이호창 간사가 민실이 간사인데 MBC의 민실이 간사들은 지난 5년 동안 정말 가시밭길을 걸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민실이 간사를 하고 나면 바로 나와서 징계를 3개월 뭐 정직 3개월을 받거나 다른 데 유배를 가거나 그걸 알고도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반드시 보복을 하는. 네. 예, 예. 근데 그런 보복을 알고도 다들 그 자리에 들어가서 지난 5년간 싸웠었는데 저는 그때 이 광화문 집회에서 그걸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 시민들이 MBC 정상화에 대한 열망이 크구나. 그래서 저는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싸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장겸 사장 절대 호락호락 그냥 물러날 사람 아닙니다. 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박근혜 탄핵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지 누가 않습니까?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걸? 네. 예. 박근혜 탄핵보다는 김장겸 퇴진이 훨씬 더 쉽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그때 그 열정에서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은 적폐청산 네.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네. 뭐 MBC 없어도 된다. MBC가 뭐가 필요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영방송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것이에요. 맞습니다. 왜 국민이 국민의 것을 포기합니까? 맞습니다. 예,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MBC. 반드시 쟁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민식 PD님 밝은 모습으로 계속 힘내시라고 큰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